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 발전 프로젝트 쉘미투게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어제 이제 김현욱 아나운서가 먼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꽉 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간의 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정말 협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협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물론 필요하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뭉쳐야 살고 서로 협업해야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마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앞둔 지금 지원방송에서는 강원도의 자치발전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저희도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Shall We Together? 네,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Shall We Together 이렇게 좀 귀엽게 해봤습니다. 예,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양양 인제 고성 설악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이야기를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 토박이자 삼성 군수님이시죠. 김진아 양양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군수 김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군수님 진짜 잘생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약간 느낌이 정말 그 한 30대 후반에 그 최불암 선생님의 그 뭔가 그 따뜻한 느낌에 그 있어서 너무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이제 웃는 모습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셔서 예. 너무 따뜻합니다. 예. 그리고 또 따뜻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는데 예. 친근한 인상 때문에 이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최상기 인제 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상기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뭔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군수님.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 열심히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면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동해안 최남단 고성군을 대표해서 박광영 고성 부군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부군수 박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TV를 지금 갑자기 트신 분들은 갑자기 새로 나온 앵커냐라고 싶을 정도로 고성부군수님 너무 얼어붙으신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와 고성 양양이 이 같은 설악 권역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주하는 현안도 분명히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고민도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역에서 살고 계신 이 지역 주민들의 이 뭔가 고충, 또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의 시민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제작진이 2주 동안 발에 정말 무좀이 생길 때, 무좀까지는 좀 너무 갔고요. 발에 땀이 정말 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값 조금 좀 낮춰주면 더 좋죠. 그 조금 잡아봐야 뭐 길값 조금 뭐 남는 것도 없어요. 진불량 차가 좀 넘어왔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사람 많이 안 와 여기는. 여기는 그거 한 가지 그 흠이란 그거야.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오면 좋으나 많아지. 근데 안 오니까 이거지. 늪지에 뭐 공원식으로 이렇게 한 자리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예산만 들어가지 실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 그런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안 돼요. 이게 시외버스 노선 제가 춘천을 자주 가는데 거기 노선이 많이 줄어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 그 오세 관광 안내소 그거를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관광 안내소가 없어요. 이 오세에 가면은 서비스 질이 제일 그 좋은 그 오세 관광 안내소가 꼭 필요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안에 좀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식당 같은 경우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분장병 30% 페이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이게 군 쪽이랑 사병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홍보 좀 더 잘 돼서 나오시는 군장병들 다 모든 사람들 할인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상군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 살아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좀 발전을 좀 이렇게 했으면 바꿨던 게 바람이지 뭐. 말도 못해지 문화도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골 사니까 좋긴 한데요. 답답한 면이 많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백화점이야 뭐. 바라지도 못하겠지만. 네, 영상 함께 잘 보고 왔습니다. 고성 양양 인재, 뭐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언급이 됐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얘기를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지역 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콕 쏘는 얘기 같기도 하면서도 또 굉장히 또 실질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아마 세메 군수님께서도 아 내가 좀 이런 부분은 항상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건드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역 발전이 당연히 이제 발전되려면 일자리가 늘고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 게 이제 먹고 사는 걱정도 사라져야 되고 삶의 질도 향상돼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설악권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강원도입니다. 바다, 산, 호수, 숲길 등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으로 오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 바로 이 설악권 그리고 단풍철이기 때문에 요즘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떻게 또 갈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뭐 체류형 관광이나 뭐 사계절 생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진아 양양 군수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2020년 네. 그 한국관광공사 네. 빅데이터 플랫폼 네. 데이터 랩에 보면은 우리 1년 동안에 양양을 방문한 방문객 수가 1,50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1박을 해도 한 인원이 500만 명에 이렇게 다다릅니다. 예.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체류했던 기록으로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체류용 관광지, 네. 생태 관광지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양양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생태 정원 사업을 조성을 하고 또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핑 특화 사업들 서핑 특화 사업 예.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와서는 7년 만에 개통된 그 오색 흘림골 단풍 관광객이 아주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그 지역에 더 많은 유효 수요 관광객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네. 오색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본격 시작을 하고 있고 예. 또 카펠라 양양과 같은 아주 그 슈퍼 리조트가 지금 다음 주에 착공을 합니다. 네, 네. 그밖에 네. 낙산 신도시의 대형 숙박 리조트들이 본격 지금 예. 착공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관광단지가 체류용 관광지가 조성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예.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예. 또 기반 인프라 구축 문제들 예. 이런 것들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상기 인재 군수님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설악산 단풍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필레계곡이 아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이번 주에 오시면 절정입니다. 많이 와주시면. 이번 주입니까?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50만 정도 1년에 옵니다. 조금 전에 양양 군수님께서
1,500만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 저희도 꼭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 특히 이제 우리 백담사, 내린천, 자작나무숲, 소양호 등 이런 좋은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복합 관광지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정자리에 130만 평, 한 6천억의 규모로 추진되는 관광단지를 꼭 성공시켜서 우리 군의 관광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영 고성부근스님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진무령을 넘어서 왔는데 예. 조금 전에 인재군스님 얘기하셨지만 단풍이 아주 지금 아주 절정에 있습니다. 예. 한번 꼭 놀러 오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설악권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관광 산업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이 설악권 지역의 관광 소비 패턴을 보면 숙박이라든가 음식, 레저 이런 쪽으로 각 지역별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고성군은 체류형 관광 숙박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양양 군수님이 1,500만 명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한 1,156만 명이 이제 고성을 찾았고요. 오, 예. 또 지금 현재 이제 매년 이제 꾸준히 증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도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서 숙박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제 체험 시설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에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저희가 이제 지난해 한 2조 7천억 정도 규모의 민간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토성면 이론에 2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지원 한옥마을 온천 개발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에는 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네. 885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랜드에서 켄싱턴 설악 밸리와 설악 비치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또 울산바이 케이블카라든가 각종 이런 네. 대규모 호텔 네.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 고성군의 관광 활성화를 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 고성군 현황부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가 이제 2027년 말에 이제 개통 예정인데 이 강원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예, 동해 북부선 사업을 통해서 약 4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난다. 3만 9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 고성군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은 지난 1월 5일 날 착공이 되어서 예?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동해 북부선의 연결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철도의 철길이 열리는 걸 넘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넘어서는 대륙의 연결이다. 저희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달에 역세권 개발 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고성군 관내에 두 개의 역사와 또 한 개의 신호장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먼저 이제 간성역은 저희가 기존 간성 시가지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주행으로 이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화진포 신호장은 주변 일대에 관광 자원하고 연계한 관광형으로 조성을 하고 저희가 제진역은 유럽으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곳은 물류형으로 잡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특히나 저희가 이 핵심 거점이 될 화진포 신호장은 화진포역으로 성격하는 안을 이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신호장은 말 그대로 기차가 교행하는 그런 역할을 받기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사람이 내리고 탈 수 있는 역으로 성격을 시켜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화진포 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을 했는데 한 BC가 한 1.2 정도 나와서 네. 충분히 경제성은 충분하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하진포 일대는 한국 아마 근대사의 중요 정치가들의 이제 별장 이성만 그다음에 이기붕 김일성 별장들이 들설 만큼 역사적으로나 또는 지리적 예. 전략적으로 이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이 고성 남북권하고 북부권이 비교를 해보면 북부권이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화에서 이런 예. 문제 차원에서도 꼭 역으로 성격이 돼야 한다.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전략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양군 현안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대표적인 이제 수건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예, 예. 아,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듯이 네. 군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환경협회 이 절차 때문에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계획대로 2024년에 착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양양군의 수건 사업이라기보다도 예. 강원도 전체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우리 강원도민들이 예. 그동안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우리 83년도부터 82년 말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오랜 기간 거치면서 2015년에 정부로부터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또 불허가 돼서 행정 심판을 통해서 또 인용을 받아서 통과가 됐고 또 환경 영향 평가도 또 초안 본안을 거치고 본안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 또 부결을 시켜서 저희가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또 인용이 됐습니다. 승소된 거죠. 네.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해줬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 무리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 올해 안에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의 행정 절차가 예. 뭐 군립공원 내 사업 시행 허가라든가 백두대간 허가라든가 네.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라든가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드디어 2024년에 착공을 해서 네. 본격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예.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규제 속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국민들의 경관 향유권 보장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칫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가치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중에 이해 조절에 손실이 없도록 잘 조절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계획도를 하면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저희가 좋게 네. 잘 될 수 있도록 타로 꼬고 오세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제군 현안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서 고속화 철도 사업이 무려 30년 만에 올해 이제 착공을 하게 됐고 속초에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2027년에 이제 개통한다는 얘기를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철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역세권 개발 방안 군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 군은 이제 역세권이 이제 두 개의 역이 생깁니다. 네. 원통과 백담역 용대리에 네. 네, 생기는데 첫 번째로 원통역을 이제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제 원통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통합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경제적 그런 규모들을.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용대리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설악의 중심이고 또 관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우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문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가속화된 경기 침체, 뭐 일자리 감소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지역 소멸 위기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였었는데 이 지역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 시민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진아 군수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네. 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면서 네. 가장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이 경제 분야하고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은 지역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효소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프라이 강원의 화물 사업 확대라든가 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축하는 사업들 또 동원 산업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연어 양식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신규 골프장이라든가 아주 메모드급 고급 리조트 건설 등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꾸준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기 때문에 기존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육아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가족센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30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통합 육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만 낳으면 지역에서 재정해서 키워준다는 전략으로 가져간다 말씀 좀 드리고 또 요즘 들어와서 기업의 재택근무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워케이션, 또 최근 브랜드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낙산의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에 한 4,600실의 객실 허가가 나갔습니다. 호텔 허가가 나가고 앞으로 한 5,000개가 더 나온 만 개의 객실이 만들어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유휴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IT 기업을 유치하고 또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마침 강원 특별자치대 자치도 시행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또 적응에 맞춰감과 함께 외국어 학교를 유치해서 정말 글로벌한 플랫폼을 구축할 네.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박광용 고성 부군수님의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또 뒤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서 예.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양양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한 뭐 경기 침체라든가 또 일자리 감소 이로 인한 뭐 지역 소멸 위기는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아마 네, 네. 전 시군에 걸쳐서 똑같다 보고 있고 저희 고성군에서는 이제 주력 산업으로 하는 해양 심층수 산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알겠지만 이 웰리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심층수 산업 분야는 그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국내 시장 규모가 지금 한 3,800억 규모인데 그 증가세로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그 전국 최초로 심층수 농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 먹는 물이라든가 또는 소금, 명태 가공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식품 산업 분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제2차 특화농공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가 조금 높은 바이오라든가 예. 의료, 미용 예.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부근 선생님, 저희가 물을 밑에 드렸으니까요. 예, 물 한 모금씩 하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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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진환 양양 군수님도 살짝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 혁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 하셨죠. 최상기 군수님이 얘기해 주실 차례군요. 예. 네. 네. 저희는 이제 지역 소멸 지역이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한 3만 2천 명 되는데, 네. 우리 지역에 사람이 한 7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관광을 활성화해서, 예. 관계 인구를 유입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객들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귀농 정책이라든가 귀촌 정책을 해가도록 하겠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7만 기준에 맞춰야 된다. 상수도, 하수도,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체육 시설이 농촌 지역은 부족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왔는데, 네. 앞으로도 더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민 인터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내년 6월이면은 특별함이 더해지는 강원도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내년 6월부터 강원 특별자치도로 여기 얘기 들은 것 같아. 예, 예. 뉴스에서 좀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강원 뉴스를 안 봤네. 어제도 도지사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고 왔는데 여기는 아직도 지금 인구 좀 적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는 그 특별자치도로 바뀐다라는 건 아는데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우리 모든 걸 잘 몰라. 할머니들이 잘 모르니까 나 좀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가. 지금 고성군에 2만 7천밖에 안 돼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들었거든요. 네, 여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좀 발전이 되겠죠. 이제 자치대 됐으니까 좀 나아지게끔 이제 볼거리는 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먹을거리가 너무 비약하다는 거. 먹으려고 이 먹거리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 안에 좀 너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게. 손님도 많이 와가지고 장사 잘 되고 거저 뭐든지 여기 사람들이 다 활성되게 그거지. 글쎄 뭐 강원도에 뭐 원래 관광지니까 관광 강원도민이 다 같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텄으면 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를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잘 모른다. 생소함. 왜요? 낯설어서. 삶의 터전이 제일 확고하게. 네, 먹거리, 볼거리가. 힘찬 강원도. 강원도 활성화, 관광 활성화 함께. 버스 노선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 복지가 아주 절실한 것 같습니다. 네, 윤택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교통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좀 물어봤는데 한 어머니께서 이제 모르니까 가르쳐 주고 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가 굉장히 대단한 게 생기는 건데, 특별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게 알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알아가는 의미에서 저희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이제 키워드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키워드 토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들, 뭐 금강산 관광, 접경지 규제 완화, 동해안 최북단, 오색 케이블카, 뭐 이것도 얘기를 했었고 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삶의 터전 좀 얘기해볼까요? 삶의 터전.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은 이제 우리 삶의 터전, 즉 이제 지역을 둘러싼 이 발전이 굉장히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는 과연 어떤 특례가 담겼을까? 또한 어떤 특례를 발굴하셨는지 군수님들의 또 얘기가 궁금합니다. 김진아 군사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군에서는 내년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군의 현안을 옆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농지, 산지, 국방 이런 분야에 특례를 주로 발굴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네. 오색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된 환경 규제에 관한 특례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기관을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이관하는 문제, 또 농지 전용에 따른 권한들을 이양하는 문제, 또 제한 면적을 완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대한 이양 문제,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리고 또 완화, 승인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 네. 이런 규제들과 함께 또 우리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유출을 위한 전략들, 그중에서 항공화물 인프라 구축 문제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 네. 계속 지속 시행 문제 네. 양양국제공항의 사전 면세점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하는 네. 사전 면세점 문제 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또 정규 출입증 발급 절차를 좀 완화해주는 그런 특례들을 발굴해서 본격 우리가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기 군수님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특례를 발굴하셨는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양양 군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대동소이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양양군과 또 고성군과 인제군은 조금 다릅니다. 예. 물론 뭐 고성도 접경 지역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이제 그 특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크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방 개혁에 따라서 군부대가 쓰던 부지들이 지금 군부대에서 쓰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례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제가 알기는 한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부가 네. 그것을 우리 접경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이런 특례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또 아주 중요한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특례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그 권한을 위임할 때 우리 특별자치도에 이임을 할 때 재정 부분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강현 고성 부군수님도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저희도 민선 8기 들어서 이 특례 발굴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가져왔고요. 네. 현재 약 한 62건 정도를 발굴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그 특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반여 양여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군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고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개발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부대를 이전해주면 거기에 따른 뭐 막사라든가 이런 거 병영 시설 네. 이런 걸 지어주는데 이게 통상 뭐 저희 지금 사례를 보면 한 9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받는 군부대 시설 땅 부지의 가격은 한 3억 5천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례에 담아가지고 도조례를 위임하는 특례를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군남 농산물에 대한 접경지역 산 의무 사용 특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작년 10월달에 국방부에서 군 급식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네. 지금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수의 계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입찰의 비율이 점차 강화되어 2025년부터는 전부 경쟁 입찰 체제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군 고성군 관내인 경우에는 한 54개 농가가 한 농수 축산물 포함해서 한 6천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 수의계약이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 축산물은 관할 군부대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특례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일 것 같아요. 이 설악권의 이 환경 규제나 뭐 군사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풀어야 할 규제인 것 같은데 짧게 좀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네, 우선 김진아 교수님부터. 우리 고성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규제에 예, 관한 부분 중에서도 국방에 관한 규제가 거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거의 원칙들이 지켜왔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않는 아주 전혀 쓰지 않는 작전성 검토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공공용 이러고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태백시장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태백에는 지금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탄광에 대한 부지를 일대구로 달라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오. 태백시에 구를 가져가고 석공에 이를 가져가라는 안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 개인 탄광에서는 기부 체람을 또 했더라고. 예. 지역에다 함태 탄광 같은 경우는 기부 체람을 했는데 예. 그렇게 주면은 그 지역에 침체된 부분들을 산업단지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산업단지하면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부양이 된다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방에 관한 부분들도 이젠 좀 과감하게 군사적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규제가 굉장히 그 특히 동해안에 아주 상당히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의 수건사업인 오색삭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구제 네, 규제들 환경구제, 예. 그것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물꼬를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포조직처럼 퍼져있는 각종 규제들을 네. 좀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또 이양을 해서 또 강원도지사는 무분별한 건 또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고 네. 공공의 이익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실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농업이라든가 각종 규제들이 많지만 그건 다 각 시군이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최상기 인재 군수님의 또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네. 꼭 해야 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렇게 중요한,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네. 저희 군 같은 데는 그 지금 뭐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법률의 규제가 300%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땅을 놓고 네. 3개 이상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건 정말로
강원도가 꼭 풀어야 하는 숙제고 예. 강원특별자치도가 열리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기초도 그렇고 광역도 그 논리를 잘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성은 어떻습니까? 고성에 대한 규제도 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인재군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 고성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한 63%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절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제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예. 중복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전체 면적의 한 2배 정도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완화되는 부분에 한 두 가지만 좀 예를 들면 네. 저희는 첫째는 이제 그 DMZ 내에 있는 안보 관광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겠는데요. 예. 그 혹시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거기 그 지역을 저희가 이제 그 관광지로 좀 지정을 해서, 아 그래요. 체계적으로 좀 개발도 하고 이렇게 좀 관리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네. 있는데, 그 절차를 밟으려 그러면. 이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민통선 산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산지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태적 산지 조정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 절차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지구 지정 또 실시계획 승인 고시 뭐 행정 절차 이런 걸 이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이 그 생태적 산지 조정 지구 지정을 이제 받는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리고 아마 민간 사업자라 그러면 뭐 중도에 아마 이제 그냥 포기하고 예. 나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해줘야 된다. 예. 저희는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고성의 그 화진포 관광지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그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71년도에 그 도지정 기념물 제10%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아.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사유 재산권 침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 계획하고도 일부 또 중첩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완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아주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 관광개발 선진 지역 내에 도지정 기념물에 대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설정권이라든가 또는 행위 제한 허가권을 포괄적으로 좀 군수한테 넘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좀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키워드를 함께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는 노인복지와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이 접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건 삶의 질과 또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꿈꾸고 있을 거거든요. 복지 향상은 어떻게 될 건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 정도로 짧게 좀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하고 각 지방이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급속히 진전되고 네.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복지 또 보건, 의료, 교통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단 말,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지방재정에서 재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올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예.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예. 지역의 6개 읍면에 대한 행정 문제, 서비스 문제, 예. 또 보건, 의료, 체육, 기타 생활 SOC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확충되고 정비할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또 교통체제도 한 개의 교통체제를 만들어서 그 누구나 어디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러한 주민복지, 특히 어르신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기 우리 지자체장님들 오셨는데 네. 함께 우리가 방안들을 네. 논의해서 네.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네. 우리가 행정력을 결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최상계 인재군수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 노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복지문화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네. 6개월 면에 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반시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영화관, 수영장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교통,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화체육시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부 교수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고성군의 노인 인구 한 8,400여 명인데 고성군 전체 인구의 한 31%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보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지 이제 오래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이 그 지방의 뭐 우수 인재라든가 이런 대도시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 인재 우선 선발에 대한 이런 특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저희가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국 처음으로 사회복지 연수원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팻말이 다 각자 자리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모 없어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 잘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부연 설명은 이후에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예스 or No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 고속화 철도 최대 수혜지는 우리다. 하나, 둘, 셋. 오, 예스가 한 번밖에 없어요. 설악권 관광 발전 우리 지역에게 달려있다. 하나, 둘, 셋. 예스, 세 분 다 예스. 솔직히 지역 소멸로 인한 군단위 통폐합 고려해볼 만하다. 하나, 둘, 셋. 다 노예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우리 지역이 가장 유리하다. 하나, 둘, 셋. 오, 그래요. 강원 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열쇠 땡땡땡에 달려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양양 교수님부터 바로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관식이죠. 주관식입니다. 규제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 오, 좋습니다. 그리고요, 최상기 인재 교수님. 전략에 달려있다. 전략에 달려있다. 네. 그리고 고상 부군수님. 특례 입법화. 특례 입법화. 예, 특례 입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SOR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우리 지역이 가장 유리하다 해서 X를 들으셨어요. 맞죠? 인재군수님? 네. 왜 X를 들으셨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강원도에 뭐, 저희 어차피 정책이라는 게 보면. 예. 예? 인구에 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약간 네. 삐치신 건 아니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삐치신 네. 기분 살짝 있는 삐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객관적으로 아니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솔직히 지역 소멸로 인한 군단이 통폐합은 고려해볼 만하다 해서 세 분 다 X. 그렇죠. 이 통폐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누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국 지자체가 다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네.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고 네. 문화가 있고 생활권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정착 토착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행정 편의상 목적 이거 하나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통폐합한다는 건 물리적 통합을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 간의 문화적 공감대, 정서적 공감대가 첫 번째로 선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은 어느 정도 뭐 큰 나머지 부분들은 뭐 거기다 뭘 만든다 이거는 부속품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각 군시마다 분명히 개성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통폐합되면서 개성이 좀 사라질까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으실 것 같고 그건 지역 시민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설악권 관광 발전 우리 지역에게 달려 있다 해서 누가 한 분이 X를 드셨죠? 다 세 분 다 오래 들으셨습니까? 다 세 분 다 좋다 다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통일이 또 분명히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 고속화철도 최대 수혜지는 우리다 해서 노를 드신 분이 계십니다. 인재 교수님 맞습니까? 네. 네. 왜 수혜지가 아니에요? 최대 수혜지는 속초입니다. 속초.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속초긴 하지만 네. 분명히 본인들도 이제 수혜지지 않습니까? 수혜지는 인재도? 맞습니다. 예, 예. 아, 최대 수혜지라니까. 아, 최대 수혜지라고 하니까. 네. 네. 예. 인재 교수님 오늘 삐치시거나 화나신 건 없으시고요. 지금 굉장히 즐거우신 거 맞죠? 네. 예예예. 예, 예, 예. 네. 아니 뭐 최대 수혜지는 뭐 속초이겠지만 앞으로 또 만들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열쇠에 있어서는 규제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고 특례 입법 뭐 이것까지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되게 순발력이 요하는 거였는데 세 분 다.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를 빨리 잘 해주셨습니다. 뭐 체감상으로 다 와닿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예, 너무나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설악권 발전 방향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이제 들어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얘기 지금 많이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종합을 해서 한 문장이나 뭐 한 단어, 뭐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슈 워드를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설악권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이슈 워드. 예, 요거를 좀 생각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용 부군수님부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정한 이슈 워드는 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예.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님은요? 네, 그 옛말에 송무백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소나무가 울창하면 옆에 있는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인재가 고성이 좋아하고요. 네. 여기서 좋아하면 저희가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설악권이 하나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말씀도 예. 드리고 네. 제가 정한 이슈 키워드는 네. 워드는 네. 구글에 보니까 10배의 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10배의 성장 전략. 즉 이슈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네. 10배의 지역 성장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0배의 10%가 아닌 10배의 성장 전략 이렇게 네. 보시면 그러면 이슈 워드로 한다면 10배의 성장 전략 네. 이라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최상기 인재 군수님 이슈 워드. 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는 이제 현재 이제 350만밖에 관광객이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1000만 관광시대 인재를 열겠다. 1000만 관광시대 인재. 네. 너무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이슈 워드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예, 함께한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좀 아까 인터뷰에서도 어떤 분은 이제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이제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쉐리 투게더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강원도를 꿈꾸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 위해서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했었던 Shall we together 이렇게 귀엽게 네,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함께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프로젝트 Shall we together.
투게더.